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한대요. 지금 등비수열이 이상하게 B자가 이상하게 보이네.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하는데요.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수렴하는 걸 고르래요. 기억 보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과연 얘는 수렴할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시작해볼게요. 등비수열이 수렴했다는 거는요, 무슨 조건을 만족했다는 겁니까? 수렴 조건을 만족했다는 거죠.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이 뭐예요? 공비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하고 R이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등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확정. 이거 왜 확정이에요?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니까 이건 확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요 놈은 수렴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의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수렴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공비가 뭐라고 돼 있어? n 아래 돌려라. n 아래 돌려라. 마이너스 r이죠. 이게 공비야. 여기까지 납득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고?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수렴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누가 판단하냐면은 이 노란색 조건 갖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쵸? 얘를 마이너스 R로 바꾸고 싶어. 여기에 양변에 뭐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면 1.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마이너스 1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공비 마이너스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꼴보다 작더라고요. 거의 수렴할 뻔했다? 누구 때문에 수렴하지 못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서. 얘가 수렴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다고요. 근데 난 얘는 수렴할까? 라고 궁금하면 그게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됐냐면 이 마이너스 이 경계선 때문에. 마이너스 R이 누구일 수도 있어서?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문제에서의 공비는 R이 아니에요. 얘가 공비죠. 마이너스 R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 같은 경우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1 마이너스 REN. 여기 공식의 노예부터 벗어나야 돼요. R이 공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공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치. 2분의 1 마이너스 R이 공비야. 아,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R이 공비가 됐어요. 그럼 얘가 과연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쏙 들어갈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봤더니만 얘는 확정된 거니까 써도 되죠. 그래갖고 이 범위를 찾을 거야. 이게 과연 몇다고 몇 사이인지. 양변에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 곱하면 1부터 부등호 딸깍. 마이너스 R 부등호 딸깍.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1을 더해. 왜? 1 빼기 R을 봐야 되니까. 1 더해. 그러면은 2. 1 더해. 1 빼기 R. 1 더해. 0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내가? 2로 나누겠죠. 2로 나눠. 그럼 1 나눠. 2분의 1 마이너스 R. 2로 나눠. 0 이렇게 되겠지. 잘 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냥? 공은 B예요. 공비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됐음? 됐어요? 디귿입니다. 디귿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래 2n제곱에 아래 2n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공비를 말하여라 라고 하면은요, 공비 몇이에요? 아래 제곱이에요. 이게 공비예요.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 누구의 범위가 궁금합니까? 아래 제곱의 범위가 궁금하죠. 근데 지금 난 얘가 확정돼 있죠. 그럼 얘 뭐 할 겁니까? 제곱제곱 할 거죠. 지금 잘 따라오세요. 노란색 갖고만 공비를 구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뭐예요? 1.
그 다음에 R제곱하면 뭐야? R제곱. 그 다음에 1제곱하면 뭐야? 1.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제곱 범위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3부터 X가 2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해요? 됐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만약에 X제곱의 범위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내가 쓰는 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제 조건. 모든 숫자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알았지?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라고요? 전제 조건이고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뭐 나와? 9. 2 제곱하면 뭐 나와? 누가 더 커요? 9. 그래갖고 이거 9라고 쓰는 겁니다. 9분은 작아요. 이렇게. 제곱한 것 중에서 큰 걸 여기다 써주고 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번 데리고 올게. 자, 나 궁금한 게 R제곱이에요. 제곱했어요. 그럼 전제 조건은 뭐 뜻깔려야 돼, 여기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기본, 베이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하면 뭐 나와? 1. 1제곱하면 뭐 나와? 1. 그래갖고 1보다 작다는데 등호 있죠? 그래갖고 여기 등호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생각해봐. 얘 수렴 조건 만족해요? 만족하죠? 그래가지고 디귿.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 맞아. 얘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서. 알았죠? 그래가지고 답은 몇 번 몇 번이다? 니은 디귿이다 해가지고 이런 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 1-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지금 아래 n제곱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어디로 옵니까? 모른대라고 해야 돼. 무한대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대답으로. 무한대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요 r이 3이면 이건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만약에 r이 3이었으면. 근데 r이 만약에 2분의 1이었으면 이거 어디로 가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1억분의 1, 2억분의 1, 8억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r이 1이었으면 이거 리미트예요. 1의 n제곱 어디로 가요? 100날 곱해봤자 1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안 되죠. 무슨지 알죠? 그래가지고 어머 선생님 r은 미지수니까. 뭐가 미지수니까? r은 미지수니까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야 돼.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확정지세요. 저를 믿고 4가지 범위로 무조건 나누세요. 몇 가지 범위? 4가지 범위. 얘에 따라서 수렴할지 발산할지가 다른데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누시고요.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r이 1보다 클 때 해답지처럼 바꾸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계속 일정하게 하세요. 세 번째 r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일 때. 네 번째 r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여기 x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n 아래 변수가 나오면 누구 아래 변수? n 아래 변수 변하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뭔지 모르면은요 무조건 네 가지 범위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 그리고 r은 1일 때, r은 마이너스 1일 때. 됐습니까? 갑니다. 이거 꼭 쓰고 가세요. 자, 갑니다. 리미트 아래 n제곱은 자,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는 두 아무거나 생각하면 되거든요. 0이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0 100날 곱해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0, 그래갖고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아래 n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각지도 마. 그냥 이쪽만 생각해. 1보다 큰 숫자 뭐가 제일 만만해? 한 1000억? 1000억을 100날 곱합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하면 어떻게겠어? 무한대.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r의 n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거 봐봐. r이 1이니까 1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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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하면 뭐 나와? 1밖에 안 나온다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잘 보세요. 마이너스는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두 가지 범위일 때 써요. 이럴 때 또는 이럴 때 플러스 1이던가 마이너스 1 때예요. 자, 이걸 전문용어로 무슨 번? 짝수번. 짝수번.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 1.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럴까? 홀수라고 그래, 2n 플러스 1을. 얘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톱. 그럼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1에 대한 범위는 여기가 뭐가 나와야지 쓸 수 있다고요? 2n이거나 2n 플러스 1이 나와야지 쓰는데 얘는 지금 2n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이때는 보나마나 그냥 발산이에요. 왜냐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럴 거니까 무조건 발산이에요. 보지도 말았지. 여기가 뭐가 나오지 않으면 2n이랑 2n 플러스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얘는 보지도 말고 뭐라고 그러냐고요? 발산. 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납득하겠음? 왜? 마이너스 1은 백날 여기다 넣어봤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럼 얘네들이 문제예요. 그래갖고 여기 뭐야? 이제 극한 값입니다. 진짜 구해볼 거야 한번. 이게 진짜 값이에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백날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간다. 얘 어디로 가? 아래 n제곱이니까 0. 얘 어디로 가? 0. 얘는? 그냥 r제곱이라고 해야지. r이 n이랑 만났을 때 0이지 r이 제곱이랑 만나면 그냥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냥 r제곱이 끝이에요. 됐죠? 무한대로 간대. 아래 n제곱이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이거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무한대로 가면 이런 1 따위는 무시 안 해? 무시할 거지? 이런 어떤 숫자 제곱한 거 따위는 무시할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거 약분하면 1이라고 쓰는 건데 여기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아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미친듯이 큰 수, 장난 없이 큰 수니까 1이나 r제곱 따위는 무시할 거야. 얘 약분하면 몇이야? 1 이렇게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럼 대놓고 r이 몇이래? r이 1이라고 돼 있죠. r에 1 넣어. r에 1 넣어. 1 더하기 1은 기우미가 아니고 2분의라고 쓸 거고. 그리고 여기다 r에다 1 넣으면 뭐라고 쓸 겁니까? 1에 n제곱 100날 해봤자 1 더하기 1이니까 몇이야? 2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답 몇이에요? 1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확인하면은요. 자 이제 보기 1번부터 갑니다. r이 1보다 크면 극한값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 찾아볼게요. 교과서 문제거든요. 자, R이 1보다 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 라인 타야 돼? R이 1보다 큰 거 몇 번 라인 탑니까? 2번 라인 타죠. 그죠? R이 1보다 크면 이거 2번 라인 타는 거 맞죠? 2번 라인 타. 극한값 노란색 봐. 몇이야? 1. 맞아요. 1번 동글뱅이. 2번입니다. R이 1이면 극한값은 1이다. 몇 번 라인 탑니까? 3번 라인 타죠. 몇이에요? 1. 맞아요. 2번 동글뱅이. 3번. 마이너스부터 1 사이에 있으면 1번 라인 탈 거지? 몇 나와? 아래 제곱인데 0이라고 했으니까 날리세요. 땡. 맞는다면 뭐라고 바꾸면 돼? r제곱. 4번입니다. r은 마이너스 1이면 극한값은 몇이다? 이 장난함? 마이너스 1일 때 뭐예요? 없음. 발산한다. 알았죠? 발산한다로 바꾸세요. 4번. 5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 라인 타야 되죠. 발산한다야 수렴한다야 뭘로? 죽을 뻔했다. 1로 수렴한다.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18번을 풀어주고 싶은데 1-18번을 직접 풀어보세요. 잘 보세요. 1-18번 1-18번 있죠. 이거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지 말고 2분의 1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푸세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거보다 작을 때, 이거보다 클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로 해갖고 직접 해보세요. 18번, 1-18번. 별표 5개 치시고 얘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4번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이거 그냥 빠르게 확인만 할게요. 이것도 몇 가지 범위로 나눈다? 마이너스 1부터 x가 어디까지? 1까지. 두 번째 뭐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세 번째 뭐라고 쓴다? x는 1일 때. 네 번째 뭐라고 쓴다? x는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귀찮아하지 말고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아 뭐야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것도 꼭 쓰세요. 얘 몇이야? 0이고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얘는 두 가지로 꼭 나뉘는 거야. 알았죠? 리미트 x 이거 짝수번은 1로 가고요. 리미트 x의 홀수번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여기에 극한값 극한값인데 여기서는 fx라고 돼 있어. 그게 그쵸? 그래갖고 이거 여기서는 fx라고 쓸 수가 있고 이거 구해보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이라고 하면 안 돼. 제발 n이랑 만나야지 0 n이랑 만나야지 0 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한 들어가니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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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x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은 거 맞죠?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라고 해가지고 얘 1이라고 쓰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짝수 번호니까 1 더하기 1, 얜!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기 2니까 몇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4니까 이게 몇이야? 2가 이렇게 되나?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f-1 값 구하라니까, f-1 값 구하라니까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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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니까 얘 몇이다? 2. 그래갖고 f-1은 2. 그리고 문제에서 또 f2분의 1 값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걸리죠. 2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f2분의 1은 2. 2분의 1 넣은 거야. 그 다음에 f3 값은 띵가 띵가 했더니 여기 걸리죠. 3. f3은 몇이에요? 3. 그래갖고 이거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온다 안 나온다? 이 활용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데 그 문제를 선생님이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이겨내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 알았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한번 잘 봐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교점을 an, 교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an, bn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랬는데 an, bn의 길이를 l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분의 n분의 ln 구하래요. 자, 문제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y는 x분의 1 이거 봤으면 이과라면 막 풀지 말고 우전, 우정, 우선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이과라면, 그놈의 이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n인 직선이니까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너무 빠른데요?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문과 가세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an. 여기가 뭐예요? bn. 이렇게 된 겁니다. 직선 못 그리면 이거 심각한 거죠. 말이 문과라는 거지 어떻게든 공부하라는 겁니다. 놀 시간 없어요. 됐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그러는데요? ln. 됐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 교점은 뭐라고요? 교점은 실근이니까 생명과도 같죠. 교점은 뭐라고요? 실근이니까 니네 둘이 연립하면 얘네 나오겠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다고요. x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n. 지금 뭐 한 거예요, 선생님? yy 똑같으니까 x분의 1이랑 얘랑 같다 라고 된 거예요. 전국민이 사랑하는 양변에 x를 곱하겠지? x를 곱하면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x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음, 안 괜찮음?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넘겨 하면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거야? 영,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할 거예요? n이라고 할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빨라요?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몇이라고 쓰면 돼, 이거? n. 됐습니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뭐야? 그렇지. a분의 c니까 1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납득한다 못한다? 납득하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뭐와 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ln이잖아. 그죠? 그럼 이 ln을 구하려면 생각해보세요. an의 좌표는 알파 콤마 몇 단어도 되고 몇 단어도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n. 선생님 저 여기다 놓고 싶은데요. 느라니까요. 저 작년에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개는 베타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베타 콤마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으면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놓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마이너스 넣은 데다 똑같이 넣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x의 차이. 모르는 사람 지금이라도 외우라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y의 차이 를 제곱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루르 x의 차이 알파에서 베타 빼면 뭐라고 그럴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빼면 여기에서 여기 빼면 n 사라지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이도 됐음? 끝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 이렇게 쓴다니까요. 루트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여기서 여기 못 내려온다?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같은 거 알아요? 제곱 안에서는 마이너스 붙였다 뗐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니까 풀마, 풀마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니? 됐음? 아니면 전개하세요. 사서 고생해야지 뭐. 그럼 얘 뭐라고 쓸 거냐면 루트 2배. 아, 그냥 냅둘래.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뭐만 구하면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이거 인호가 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거 봐, 이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잖아. 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쓸 거예요? n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알파 베타 몇이야? 1, 이거잖아. 이것 때문이, 이것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봐야 돼. 루트 2 곱하면서 쓰면 2n제곱 마이너스 8 이거라고요. 이해했음 못했음? 두 배 하면서 2n제곱 됐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리미트 n분의 ln 아니에요? 리미트 n분의 ln 아닙니까?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ln 이니까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ln아! 넌 누구니? 난 2n 제곱 마이너스 8이란다. 거기에 루트 씌운 거. 그럼 이제 무시하면 되겠죠? 8? 무시하면 답 뭐야? 답 내요.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 자, 필기하기 전에 잠깐만. 정말 재수가 없어서 찍어야 돼. 세상 나쁜 풀이를 보여줄게요. 찍긴 찍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찍긴 찍어야 돼. n이 미친듯이 커지는 거 맞아? 누가 뭐해도 이거 x분의 1 그래프 맞습니까? 잘 봐요. n이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자. 좀 정문선에 가까워질 거고. 그죠? 그죠? 잘 봐요. n이 적당히 클 때 이럴 거야. nn. 한 n이 한 10 정도 됐을 때? 맞아요? n이 한20 정도 됐을 때 이럴 거야. 20, 20. 맞아? 아, 진짜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최악의 풀인데.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안 만났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안 만났어요? 됐죠? 그랬는데 n이 미친 듯이 커지면은 이거보다 원래 더 큰 거야. 근데 칠판의 한계상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n, 여기가 n. 오, 잠깐만 가봐. 됐어요? 지금 이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나 멍때 나만 혼자 냅두는 거 아니죠? n이 한없이 커지는 거잖아. 즉 y좌표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만큼까지 갔어. 교점이 ANBN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점 거의, 아 너무 높아, 거의 x좌표에 거의 붙어있지 않겠니? 교점 거의, 거의 y좌표에 거의 붙어있지 않겠니? 얘는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니까. 이해하는 거 맞아? 이게 BN이고 이게 AN이지 않게 여기 교점 X랑 붙지, Y랑 붙지는 않았어. 근데 거의 흡사해. 그럼 N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이가 점점이랑 거의 마치 Y좌표는 X좌표처럼 보이고. 이거 밖에 있던 사람이 딱 들어왔어. 저 뭐야 AN? Y좌표는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뭐야? X좌표는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이거리라며. 지금 이게 LN이라며. 무슨 줄 알아요? 얘가 몇이야 이거리? N. 이거리 몇이에요? n. n대 1대1대 뭐라고 이거? 루트 2라고 들어봤어요? 아니면 피타고라스 써.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뭐라고 할 거야? 2n 제곱인데 루트 씌우면 이거 루트 2n이라고 할 거잖아. 맞아? 이게 ln이야. 이게 뭐라고? ln이라고. 근데 뭘로 나누래? 문제에서. n으로 나누래. 그럼 축축 약분하고 루트 2라고 해도 된다고. 이게 4초 만에 푸는 풀이라고, 10초 만에 푸는 풀이라고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거든? 쓰레기라고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난 있어 보이는 풀인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찍을 때 그래도 있어 보이게 찍으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얼른 필기하세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Y는 X제곱이고요. Y는 X제곱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를 0,0이라고 해놨어요. P0, 0,0.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기 P0은 몇, 몇이래요? 1,1까지 알려준 상태. 괜찮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LN이에요. 이제 조건에 맞게 제가 계산은 해드릴게요. 그럼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은요, PN이라는 점 N에 관한 식으로 표현, 점으로 표현하고요. 얘도 N에 관한 점으로 표현한다면 이 둘 사이의 거리예요. 둘의 거리. 선분, 이거는 둘의 거리라고 말하는 거야. 선분 AB는 A와 B 사이의 거리예요. 알았죠? 이거 뭐라고요? 나는 선분 AB라고 읽어도 여러분들은 A와 B 사이의 거리예요. 알았지? 그래갖고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한 개 작은 거랑 그 다음 거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1 넣었더라면 이네 둘의 거리예요. 루트 2겠죠. 무슨지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저주스러운 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지금은 N이 무한대로 안 갔지만 문제에서 리미트 뭐 N분의 N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미친듯이 계속해가지고 길이 뭐 나오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치? 생각해보세요.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지. 분명히 규칙성이 발견된다고. 뭐가 발견된다고? 규칙성이 발견된다고. 죽을 때까지 일반항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갖고 잘 봐. 지금 1,1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얘 둘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거기에 수직이래. 무슨 직? 수직이래요. 그러면 수직이 되면서 그 다음에 탁 교점이 생길 건데 이걸 P2라고 하자가 약속이야 그냥.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말이 활용이지 직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얘는 지금 몇 콤마 몇이라고 돼 있어? 1,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점 구하려면 이 핑크색 직선 구해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가 뭐예요? 이게 1학년 수학을 그래서 잘해야 돼.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왜냐하면 직선 항상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울기 x 플러스 y 절편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예를 들면 내가 기울기가 3이고 기울기 몇이라고요? 3이고 지난 점이 8,2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3이고 8,2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y는 8x. 정신 차려 다오마. 3x 플러스 몰라 이럴 거잖아.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난대? 8,2를 지나다니까 2 넣고 거기다 8 넣으면 8, 3, 24 플러스 별이라고 하고 별 넣으면 몇이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 이게 답이라고요. 직선이라고. 여기까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나는 점은 알아요? 몰라요? 몇이라고 돼 있어? 1,1이라고 알려줄 수 있잖아. 1,1이에요. 이제 뭐만 알면 돼? 기울기. 근데 이 기울기 알고 있죠? 이 기울기 몇이에요? 1이잖아. 왜 1이에요? 이게 0,0인데 1에서 0 빼고 1에서 0 빼면 1분의 1이란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다 알잖아.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까 이놈은 몇이겠어? 당연히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직선 구해야 되겠죠? 핑크색 직선 그냥 바로 구할게요. 암산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됐죠? 이 정도 암산 인정? 흰색 곡선 어떻게 생겼어? y는 x제곱, 실근은 교점이라며 둘이 무슨 립할 거야? 선생님 미치겠는데 이거 해야 되나요? 해야지! 이과인데 넘겨. 그럼 뭐예요? x제곱 문과도 다 합니다. 이런 문제는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 2라고 돼 있고 1이라고 돼 있고 여기 마이너스 붙여요. 얘 뭐라고 쓸 거야? x 플러스 2 몇이에요?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거잖아. x는 몇 또 몇이에요? 잘했어요. 마이너스 2 또는 1이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마이너스 2야.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y값 4 콜.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잘 봐요. 나의 희망사항 0, 1, 마이너스 2. 이 점 있을 텐데 제발 3이어라 이런 거 아니겠니? 무슨지 알죠? 저것만 구하고 똑같이 한 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짜증나는데 저는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 갖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지나는 점은 뭐라고 할 거냐면 -2,4예요. -2,4라고 쓸 수 있고요. 이놈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이놈 기울기가 -1이니까 오양세계 기울기는 뭐라고 할래 이제? 1이잖아. 또 둘이 곱하면 수직이니까 그치? 직선 한 번만 빨리 구워볼까요? 이것도 암산된다니까 우리. y는 1x?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넣었을 때 사나오게. 그치? 이놈 됐음? 연립해. 누구랑? 얘랑. 야랑. 그럼 이거 빨리 해. 어. 3. 2.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 마이너스야?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몇이라는 걸 알게 됐어. 3이라는 걸 알게 됐죠. 홀! 이렇게 돼. 아. 0,0. 한다. 1,1의 제곱. P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P3. 3,3의 제곱. P4는 굳이 구하진 않았지만 예측해봐. P4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 이제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가 아니면 어떡하죠? 남들도 다 틀릴 거고 너도 틀릴 거니까 다 같이 슬퍼하면 되는 거잖아요. 함정에 다 당한 거잖아. 근데 웬만해선 규칙성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그럼 문제는 지금 n-1과 n 사이의 거리죠. 누구 사이의 거리라고요? n-1과 n-1의 사이의 거리예요. 자 이때 좀 잘 봐야 돼. 만약에 n이 짝수면 n-1은 뭐예요? 홀수가 될 거니까 한 번만 잘 따라와줘.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어렵게. n이 짝수라면 n-1은 홀수일 테니까 예를 들면 짝수일 때는 음수 있고요. 그쵸? 홀수일 때는 그냥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를 쓰면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의 제곱. 맞습니까? 맞죠? n이 짝수면 마이너스 있잖아. 왜요? 지금 이거 한 거야. 이거 이 좌표. n-1은 홀수니까 여기 있잖아. 됐죠? 이건 뭐라고 쓸 거야? 플러스 n-1, n-1의 제곱이겠죠. 이 거리 구할게요. 거리는 루트 잘 봐. 여기서 여기 빼지 말고 앞, 뒤에서 앞에 빼자. 그럼 뒤에서 앞에 빼면 2n-1의 제곱. 그쵸? 더하기. 자 얘를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일 텐데 여기서 이거 빼면 숙사집곱 이거에 제곱이니까 선생님 좀 힘든데.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두 개에 2n-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다시 n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n-1은 뭐야? 짝수가 될 거 확실하죠? 그러면 이 좌표는 홀수니까 1, 3, 5, 7 홀수일 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n, n제곱이라고 쓸 거고 얘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부호 바꾼 거야? 맞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지만 거리는 어차피 루루 여기서 열로 뺄래. 앞에서 뒤에 거 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얘는 어차피 2n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재미없어졌죠? 이거서 이거 빼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1의 제곱이 몰라 이렇게 돼. 그죠? 아닌데? 이상하지 않니? 지금 잘못 빼지 않았니? 여기서 여기 빼면 이거 마이너스 1이구나. 얘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빼봐. 이거에서 이거 빼면 n제곱 n제곱 사지고 2n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얘 몇이라고 쓸 거냐면 루트 2배 2n 마이너스 1. 어, 선생님 진짜 힘드네요. 맞아.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극한값이 달랐으면 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사실 인간적으로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굳이 답을 내려면. 알았죠? 아니 여기서 극한값이 5 나오고 여기서 극한값이 4 나오면 무슨 답 쓰려고. n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짝수일 쪽일지 모르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치면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답은 뭐 구하라고 돼 있니? 리미트 몇이야? n분의 ln이에요? 그럼 리미트 이제 답 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분의 ln이니까 리미트 n분의 ln 이거 쓸게요. 루트 2배의 2n-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살짝 쓰면 이렇게 쓰겠네. 리미트 n분의 잠깐 전개합니다. 4n제곱에 2 곱하면 루트 8 n제곱 플러스 띠리링 띵띵 띠리리리링 이렇게 될 거고 다 몇이라고 쓸 거야? 무시될 거고 루루 8 답 2루트입니다. 문제 좀 읽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로그 3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그릴 줄 모르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려줬어. 괜찮습니까? 됐죠? 현재까지 무조건 2를 안 배워서 몰라요. 안타깝게. 근데 x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an이라고 하죠. 오! an의 x좌표가 몇 콤마 몇이래요, 이거? n분의 1이래요. 콤마 뭔지 몰라. 여기 n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할 수 있겠네. n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로그 3에 n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면 못 따라오면? 따라왔죠? 그렇게 돼 있다. 근데 an 대 cn, cn 대 bn 이거 대 이거는 1대 1에 아 비율이 1대 1에 c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할 때 n제곱분 x요. 이걸 xn이라 할 때 자, 문제 해석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3의 x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an좌표가 있고 bn좌표가 있대. 근데 이거의 x좌표는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n분의 1이라고 여기 적어놨고 n분의 1 대입하면 로그 3의 n분의 1이라는 것까지 내가 알아낸 상태야. 괜찮은 거 맞지? 그 상태에서 이거 몇 대 몇이면 1대 2의 비율로 딱 하는 점이 여기가 CN이래. 됐지? 1대 2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에 X좌표로 XN이라고 문제에 그냥 적혀있어. CN에 X좌표로 XN이라고 하자. 근데 이거 Y값 0이니까 XN, 0이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난 문제는 이거냐요. XN을 N으로 표현하기가 답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XN을 뭘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N으로 표현하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로그 3에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진짜 마음에 안 들던데. 잘 봐. 진짜 믿는다 내가. 스톱. 짠. 여기서 내려놓는 거 지수 법칙, 여기서 내려놓는 거 로그 연산. 뭐 분의 뭐는 n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고 마이너스를 떨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였다. 됐습니까? 잘 봐요. 이게 해설진 어떻게 푸냐면 여기 미지수로 둬요. 이제부터 잘 들어. 해설진 이렇게 풀어요. a, b, EBS가 이렇게 풀었어요. a, b. 몇 대 몇 내분점? 1대 내분점. 1대 내분점을 구해요. 근데 y값이 뭐 나와야 돼? 0. 자꾸 내분점 공식이라고 해요. 잠깐 틀기도 하지 마. 이게 내분점 공식이라고 본 적 있을 거야. 그냥 쓰고 지울 거예요. 여기 x2라고 쓰고 여기 x1이라고 쓰고 y2라고 쓰고 y1이라고 적고 그럼 이거 구해. 근데 y값이 뭐 나온다고? 0. 그럼 이게 무조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걸로식 하나 구하고. 지금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식 이거 하나 있고 해가지고 AB 값을 기억고 찾아서 결국 이걸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담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적으면서 달목 내가 문과 학생들한테
만약에 도형을 가지고 가려면 뭘 가지고 갈래? 라고 하면 문과학생들 뭘 가지고 간다고 할까요? 고3 문과학생들. 저는 마음속에 닮은 도형을 갖고 갈래요. 이런다고. 이과학생들한테, 이과학생들아, 도대체 어떤 도형을 가지고 수능시험장에 들어갈래? 라고 하면 이거 갖고 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문이과 공통입니다. 닮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뭐 갖고 가셔야 된다고? 닮은. 난 여기서 진짜 삼각형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 안 보이는데요? 보일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삼각형. X축의 수선을 내린다. 끝이에요. 뭘 내린다? X축의 수선을 내린다.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참 닮음. 뭐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닮음. 왜 닮음? 굳이 말하자면 맛, 꼭지각, 직, 각 이런 거 무슨 닮음이라고 그래? 아 닮음, AA 닮음.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몇 대 몇? 1대 2. 그럼 이 길이도 1대 2. 이 길이도 1대, 아 여기 미쳤죠. 1대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닮은 도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여기 3엔. 이거잖아. 이 길이 말해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말해봐, 이 길이. 이 점이 6, 마이너스 3이래. 이 길이 말해봐, 이 길이, 이 길이. 끝처럼 이게 마이너스 3이, 길이는 3이잖아. 마이너스만 떼고 말하면 되잖아. 길이 몇이야? 로그 3엔. 여기까지 납득해? 1대, 한 번만 도와줘. 1대 몇? 2, 이거 2 로그 3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사점인데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게 풀어서 그렇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 y값이 몇이라는 걸 알았어요? 2 로그 3의 n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여기 x값을 내가 잠깐만 별님이라고 해볼까요? 뭐님이라고 한다고요? 별님. 그러면 여기다 별님은 로그 3의 별은 뭐 나왔다는 거야? 2 로그 3의 n 나왔다는 거 아니니까 이게 y값이니까 bn 좌표 구할 거예요. 맞아?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예요 선생님? 아니 여기 별이라고 하면 이걸 별 컴마 로그 3의 별이라고 할 건데 여기가 별 컴마 로그 3의 별인데 똑같을 거 아니야 얘랑.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 올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3의 별님은 뭐라고 쓸 거야? 로그 3의 n의 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요. 떨어지면 올릴 수도 있어야죠. 하늘에 별 붙여야죠. 그럼 별님은 뭐야? n의 제곱.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문제 끝. 이것까지가 너무 혼란합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해요. 별편 이렇게 치시고요. 이과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길. 이거 못 이겨내시면은요 고생할 겁니다. 이과에서 x 뭐라 별은 뭐라고요? n제곱. 근데 이거 몇 대 몇이라는 걸 알아. 1대 2라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게 1대 2를 가지고 이게 1대 2인 거 이용해 온 거지.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야? 1대 2라는 거죠. 이 길이 구해볼까요? xn에서 뭐 빼면 돼? 그렇죠. xn에서 n분의 1 빼면 되고 그거 돼. n제곱에서 뭐 빼면 돼? xn 빼면 되죠.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 이 끝입니다. 안한 박박 쓸게요. 안한 n제곱 마이너스 xn 박박 이 xn 마이너스 n분의 2. 여기까지 따라오. 좀만 힘냅시다. 이렇게 넘기면 무슨 xn? 3xn은 2항이야. 2항 하면은 n제곱 플러스 n분의 2. 뭘로 나눌 거야? 3으로 나눠? 그럼 xn은 뭐라고 쓸 거야? 3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3n분의 2라고 쓸 거고 xn 구했다. 근데 리미트 n제곱으로 나누래. 이거 뭐라고 뭘로 나누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제곱분의 xn이래요. 그러면은 n제곱분의 3분의 1의 n제곱. 쉰다 쉰다 쉰다. 파이팅. 얘기하겠죠? 얘 극한값 몇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 0. 0! 이거 몇이야 답? 답입니다. 3분의 1이었습니다.